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인공심장 박동기는 배터리 수명이 짧아서 몇 년마다 교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심장 박동기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앓고 있는 안영순 씨. 다른 환자들처럼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식했지만 배터리 수명이 최대 5년에 불과해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뭐 10년이든 뭐 5년이든 뭐 그것도 새로 어떻게 이렇게 또 수술한다면 좀힘안 들까 그런 걱정은 돼요. 하지만 앞으로는 재수술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가발전 심장 박동기는 기존의 배터리 대신 신체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구부리고 펴기만 해도 휴대전화 전압의 두 배인 최대 8.2V를 생성하는 고효율의 나노 발전기 덕분에 반영구적인 작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배터리의 짧은 수명 때문에 불가능했던 실시간 심장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화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노 발전기의 원리를 응용해 다른 생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수명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세계 최고 기록보다도 한 수십여 배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기 또는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 없는 반영구 심장 박동기는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